네, 모태솔로예요. 모태솔로? 아, 아니. 모태 신앙. 방송 빼줄게요. 걱정하지 말고. 일단은 너무 말씀만 보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말씀에 근거하지만 그 이웃을 더 먼저 생각하자는 그런 의미도 배울 수 있었고요. 그리고 그 방법으로 저희는 샘호스피스라는 데를 가는데 그곳에서 말기암 환우들이 얼마나 아파하는지 보고 그들에게 해줄 건 별로 없지만 웃어주는 것만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라는 걸 알고서 학교를 다니는 게 공부하는 건데 공부하는 목적이 대학을 가거나 좋은 직장을 얻거나 그런 세상에 말하는 성공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 받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배우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루터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 읽고 공부하다가 지금 읽는 것이 좀 잘못됐다 생각해서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개혁을 추진했던 것 같아요. 원래 신부님이었고 이제 가톨릭 교회가 점점 부패하잖아요. 이제 그런데 문제 의식을 느끼고 나서 문제 제기를 하신 분, 이 정도. 기존 천주교에서 빠져나와서 새로운 개신교를 만든 게 아니라 원래 모습대로 돌아가고자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인 것 같아요. 종교개혁 전에는 하나님을 믿는데 제약이 있었다면 종교개혁 후에는 누구나 자유롭게 믿을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. 교회의 부패에 맞서서 기독교의 본질을 되찾으려고 한 사건, 자랑스러운 사건, 복음이 본질이죠, 당연히. 우리가 죄인이고 그 죄를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걸 대신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까지 부활하셔서. 저는 중학교 때 그냥 목사님 아들이라는 사실을 별로 친구들에게 별로 말하고 다니지 않은 것 같았어요. 여러 기독교의 그 많은 문제점들을 보면서 저는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그냥 보기만 했던 것 같아요. 얘기를 해야 되면은 얘기를 하는데 막 그렇게 막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. 그 솔직히 그 국회에서 기도회 같은 걸 한다는데 솔직히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짜 정치를 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럴 때 사람들이 기독교 욕 많이 하고 그리고 어떤 목사님은 막 자기 딸 죽이기도 하고 그런 걸 통해서 저는 막 제가 기독교라는 걸 그렇게 자랑스럽게 내보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 제자로서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고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이나 물질적인 것들에 따라서 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점도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한국 교회가 서로 빈부격차가 심한 것 같아요. 대형 교회는 계속 대형 교회로 발전하고 있고 개척 교회는 더 힘이 드는 것 같아서 대형 교회들이 개척 교회를 많이 섬겨줘서 조화를 많이 이뤘으면 좋겠어요. 종교개혁은 리셋이다. 그 이유는 잘못된 것을 바꾸려면 다시 초기화를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종교개혁도 올바르지 않은 걸 다시 올바르게 하자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. 종교개혁은 내려놓음이다. 왜냐하면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만을 붙잡고 있으면 뭣도 안 되잖아요. 그래서 그러니까 사람의 욕심을 내려놓아야지 그제서야 하나님의 뜻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개혁도 시작되는 거고 그래서 저는 내려놓음이라고 생각합니다. 종교개혁은 바로 세우기인 것 같아요. 타락하고 물질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주장하던 교회를 지적하고 개혁해서 교회를 다시 하나님 안에서 바로 세우는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바로 세우기라고 생각합니다. 종교들이 수없이 많지만
교회만이 개인의 생활을 혁신적으로 바꿔줄 수 있다. 나부터 올바른 성경을 배우겠습니다. 그 이유는 올바르지 않은 성경을 배우고 그거를 또 널리 이렇게 말하다 보면은 왜곡된 사실 때문에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나부터 올바른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배우면 좋겠습니다.